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몰랠리 살짝 기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강의를 때 스몰랠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살짝 이게 스몰랠리 살짝 들어왔거든요.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반등이 주더라도 좀 불안한 반등, 그죠? 예, 기술적 반등뿐이 안 돼요. 뭐 추세를 돌려서 땡기기보다는 이게 불안한 박스권 상단 매매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있긴 있어요. 요 위에 한 번 더 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또 밀린다 해도 많이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망이에요. 포인트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들어왔죠. 제가 올 초에 얘기했죠. 외국인들은 5-6월 말 정도나 6월까지 되면 들어올 겁니다. 근데 현물을 딱 샀어요. 오늘 월말에. 월말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흔히도 얘기하는 뭐 인도 드레싱, 뭐 기관들이 매수하면 인도 드레싱, 외국인도 똑같아요. 드레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1조, 도대체 1조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를 많이 샀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퍼펙트한 거는 현 선물을 같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현 선물을 같이 사주는 게 가장 퍼펙트하거든요. 근데 1조가 들어서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5월 달에 볼게요.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5월 말일 시점에 외국인들 포지션 어때요? 이제 많이 줄었죠? 외국인들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포지션을 보면 예, 매수기 금액을 볼게요. 자, 오늘 이번 달 어땠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볼게요. 외국인들은 살짝 들어왔죠. 이게 봐봐요. 살짝 이게 1조 그 다음에 1000억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지 않죠. 예, 이렇게 보면 예, 우리 1개월 예, 보면 어때요? 딱 보면 그죠? 되게 조금이죠. 예, 거래 대금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만 매도가 들어왔고 개인들 매도하니까 외국인 들어왔다. 그럼 6월 달에도 개인들의 매도가 나면 저점에서 외국인 기관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오늘 보면 외국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5월 예, 5월 달 5월 30일부터 어제 오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1조 4천억 들어왔죠. 외국인이. 이게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5월 달 말부터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없었어요. 매도였거든요. 근데 5월 말부터 살짝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그 전에 다 매도였잖아요. 근데 살짝 들어왔어요. 플러스에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우리가 체크해보면 5월 1일부터 해보면 외국인들이 살짝 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그죠? 고무적인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수량은 작지만 고무적인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 매도 이것도 고무적인 거고 그러면 6월달로 예상할 때 살짝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세를 돌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선반영이라고 하죠. 6월달에는 시장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등의 폭이 얼마큼 되느냐라는 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종목을 우리가 잘 수익을 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또 변곡점 자리예요. 밀리면 또 세게 밀리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또 밀리면 또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 매매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가 여기까지 올릴 수 있어요. 1차 매수 여기까지 여기거든요. 박스권 상단까지 또 왔거든요. 그럼 여기 또 여기서 박스권에 밀리면 이번 한참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 변곡점 라인이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번주에 제가 얘기했죠. 스몰릴리 오더라 잠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7위에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힌트를 주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이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 고무적으로 많이 산 걸로 본 거예요. 외국인이 현물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 많이 샀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주도주였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이 저항대라고 하거든요. 이 저항대가 넘어가게면 여기가 또 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대가 중요해요. 68,000원짜리를 넘어줘야 되네. 그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치면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첫 거래일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삼성전자가 여기 저항대를 뚫으냐 못 뚫으냐 여기 따라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어준다 그러면 여기 한번 랠리가 와요. 여기 자리 공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좀 잘 볼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기아라는 말이에요. 기아. 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하반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냥 꺾어지는 파동에 봐봐요. 추세를 만들어서 꺾어지는 파동에 매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아차가 하반기 우리 잘 봐야 돼요. 이제 기아차를 우리가 정말, 이거는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디딜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디뎠단 말이에요. 밟고 올라왔다거든요. 그럼 이게 디딘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분을 눌린 애들이 누구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기 작년 2001년 6월부터 지금 1년 됐잖아요. 딱 1년 전에 33%였어요 지분율이. 지금 그럼 얼마냐? 36%예요. 많이 늘었죠. 예. 그죠? 여기 외국인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씩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가 기아가 6월달부터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은 기아가 올라가면 이 전기차 모멘텀이잖아요. EV6 용어거든요. 아까 오늘 뉴스페이퍼로 보면 EV6를 우리가 주문도 받는 게 앞으로 18개월 걸리는데 인기가 엄청 많은 거죠. 이게 유럽에서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더 퍼포먼스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아차는 전기차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우리가 6월달에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이 이 기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SL, 예, 부품단 SL, 그다음에 서현이와 예, 이런 것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동차 쪽 부품 쪽 잘 보자. 요거 위에 열려 있어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바닥권이죠. 이제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반등의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요 공간, 요 주방에 요 공간이 있거든요. 요 주방에 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요거. 예, 요거 공간이 있다. 이 주방 공간이에요. 여기 요거 공간 우리가 보자. 그죠? 요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까지 6월 때에는 이걸 잘 봐야 되고 또 6월 때를 잘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요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위로 주방 월봉 봐봐. 월봉을 보면 만들었잖아요. 양봉 위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예, 그죠? 예, 한미약품,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다 주봉에서 월봉에서 다 꼬리 잡고 있거든요. 요 자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약바이오는 6월달에 좀 잘 봐야 돼요. 그죠? 요 공간 있고 HLB 얘도 살아 있어요. 예, HLB, 예, 요것도 꺾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 예, 외국인들 외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6월 달에는 학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간 매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매수 포인트가 왔거든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잖아요. 요거가 이정을 맞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 볼 때 이런 걸 우리가 메리트 가지고 해야 돼요. 올라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공간, 너무 많이 다운 사이클에서 업데이트를 될 때, 업사이클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가장 보여야 될 거는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6월달에 주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딱 정리됐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기아차, 부품단들, 전기차,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뭐 HLB, 뭐 이런 것들, 예, 탄력이 좋은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절 테마 또 얘기했죠. SN테크, 예, 우리가 계절 테마 얘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얘네 예, 더워지잖아요. 이렇게 더워, 많이 더워지죠? 그죠?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죠. 왜?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보여야 된다? 예. 아니, 날씨가 좀 오늘 덥잖아요. 지금 바깥에, 나갔다 오신 분들 되게 더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풍기 관련주나? 그 다음에 날씨가,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어떨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낮 기온이 높냐, 안 높냐? 이거 봐봐요. 여기 딱 놓고 이렇게 한낮 기온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한낮 기온이 어떠냐? 이렇게 봐요. 그러시니까, 얘 날씨 보는 거 이렇게. 30도까지 올라가네. 31도까지 금요일에 올라가요. 그러면 찜통더위 막 뉴스 나오고 그러면 여름 테마 관련주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 보는 거지. 28도, 31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우 더워라. 그러면 얘들 올라가는 거예요. 차트 만들고 있잖아요 얘들. 그 다음 SN테크 신일, 신일전자 이런 거, 신일전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더우니까 스마트 그리드, 그죠? 예, 뭐 전선 구리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대한전선 얘도 움직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것도 잘 좋잖아요. 얘가,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옴니 시스템. 예, 여름 때 되면 꼭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여름 테마잖아요. 계절 테마. 덥으니까 이런 것 쪽으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6월 달에 좀 봐야 돼. 6월에 많이 덥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에어컨 관련주나, 이런 선풍기 관련주나,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선. 예, 전선들. 그 다음에 또 LS. 새로 튀어나온 게 LS잖아, 오늘.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서 있잖아, 이거. 예,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쉽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공략해서 6월달에는, 우리가, 작년 뭐, 10월부터 시작해서 쭉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노려서 손해가 많이 있더라도, 종목이 많이 있더라도 이 공간 매매, 물린 거 더 다운시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거죠. 어차피 다운되어 있는 거는 업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물타기 하지 말고 그거 그 돈 가지고 이런 종목을 사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제가 오늘 코멘트 드렸는데 이거 잘 체크해보고 내일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일 밤 8시 강연회 꼭 준비하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도 휴일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아 강연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일 수요일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6월 첫날이니까 쉬는 날이고 미국이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미국이 오늘 살짝 그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걔들은 거기서 밀리면 많이 밀려요. 이번에는 하락 3파동이니까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반등이 들어와서 중간값 25% 반등 들어왔다가 거기서 튀지 못하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목 라인이라 오늘은 미국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예. 양봉 3개 나왔잖아요. 걔들 하나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양봉에 음봉이 하나 3적 이륙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밑으로 또 꼬라져요 걔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강연회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에너지도 드릴게요. 개굴개굴 감사합니다.